어서 오세요. 오늘은 자리 있네요. 뭐 드실래요? 반장님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이 집 맛있다고 해서 전번에 못 먹고 가서 꼭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실 거냐고요. 추천 좀 해주세요. 참고로 전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으면 아무거나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제일 잘 팔리는 우동, 유부초밥, 어묵튀김, 오징어튀김, 수제 돈까스 주세요. 한 끼에 다 먹을 겁니까? 아, 생맥주도 하나 주세요. 손님이 별로 없네요. 동영상에 빠져서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셨나 본데 재료 다 떨어져서 손님 못 봤습니다. 아, 제가 원래 몸에 빠지면 주위를 못 봐요. 튀김 하나 더 주실래요? 새우튀김. 방금 재료 다 떨어져서 마감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 그랬지? 튀김 맛있네요. 아삭아삭하네. 튀기면 뭐든 맛있습니다. 저한테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아니요. 자기 집처럼 편히 있다 가십시오. 걱정 마세요.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혹시 저 때문에 못 가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나 먼저 들어갈 테니까 정리하고 가. 네. 바로 저번만 가면 되겠다. 네. 왜 안 됩니까? 젊은 사람이 패기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슨 계급 타령입니까? 그거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아니고 현실감입니다. 누가 왜 맘에 안 듭니까?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인데 자기를 좋아한다고 한 여자한테 관심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좋아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사귀자고 했으면 좋아하는 거지. 그걸 꼭 좋아한다, 그 다음에 사귀자,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됩니다. 수백 번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수십 번 눈빛 보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고백입니다. 여자 남자? 장난 아닙니다. 그 정도 마음 돼야 시작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취하려고. 취해서 데려다 달라고 하려고 혼자 남기 기다렸습니다. 저한테 왜 이럽니까? 나는 사실 내가 요즘 마음에 안 듭니다.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나 마음에 들이면 안 됩니다. 감정이 딱딱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뺨 맞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그런 일 당했을 땐 뺨 맞고 그 자리에서 그놈 아구통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저는 이런 제가 너무 싫습니다.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불쌍해서 데려다 줍니까? 아니, 취해서 데려다 줍니다. 왜 안 씁니까? 갑자기 다리가 풀립니다. 업어주면 안 됩니까? 어디서 끼를 부립니까? 일어서십시오. 또 걸으십시오. 제가 반장님을 좋아하는지 어떤지 아직 모릅니다. 압니다. 다 주사라는 거. 왜 받아줍니까? 길 잃은 고양이한테 먹이 정도는 주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길 잃은 고양이입니까? 길 잃은 고양이가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알면 그런 말 못합니다. 믿어 해보면 안 됩니까?
형돈이랑 지디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해보면 안 됩니까? 걔들이 뭐라든 난 내가 하고 싶어야 합니다. 갑시다 이제. 형돈이가 랩을 한다 호. 뭐냐? 내 팬. 뭐? 팬? 네가 무슨 아이돌이냐? 아니 무시하지 마. 4시쯤 되면 이 근방 여중생 애들이 가게에 줄을 서 미남 오빠가 파는 핫바 먹겠다고. 아이고 잘 나갈 땐 클럽에서 여자애들 울리더니 돈 떨어지니까 편의점에서 꼬맹이도 울리냐?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아 왜 때려? 고영주. 예? 너 이리 좀 와봐. 왜요 사장님? 오늘은 시제 1,000원도 안 틀리고 딱 맞췄어요. 딱 맞춰? 이게 뭐냐? 응? 아, 위조 지폐잖아. 아씨 아까 피크타임 때 어떤 놈이 내고 갔나 보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 신고 네가 알아서 하고 네 시급에서 깐다. 아, 뭐요? 아, 시급에서 5만 원 까면 절대로 오늘 하루 공치라고요? 아 그러게 누가 이런 거 잘못 봐도래? 그리고 너 아까 점심은 왜 40분씩이나 먹으러 가? 와 7시간 쫄쫄 굶고 일해서 길 건너 햄버거집 갔다 왔잖아요. 애당초 사장님이 폐기 음식 줬으면 자리 비우지도 않았고요. 그거 아까워서 집에 싸가시면서 양심 없이 일하시면 안 되죠? 뭐야? 아 이 자식이 진짜. 너 오늘 당장 그만둬. 너 오늘 시급 없으니까 이 옷 벗고 당장 그만둬! 아 됐습니다! 누가 여기 아니면 일자리 없을까 봐. 에이씨! 이건 대체 뭔데 이렇게 느리게 떨어져요? 카페 알바생이 더치커피도 몰라요? 원래 찬물로 한 방울씩 뽑기 때문에 8시간은 걸려요. 좋았어! 오늘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거야. 뭐요? 하루 종일 이 커피만 뽑겠다고요? 말했잖아요. 난 워낙 곱게 자라서 힘든 일 못한다고. 아, 논현동 빌딩 가진 재벌 2세? 잊지 않으셨네? 맛 좀 봐도 되죠? 럭셔리해. 역시 내 취향이야. 아, 참 형님. 아까 점장님이 쓰레기 정리하랬는데 부탁해요. 뭐 저런 양체가 다 있어? 저걸 손을 봐 말어. 어서오십시오! 손님들이 책을 많이 어질렀네요. 수고 많다. 시원한 간장 마시고 해.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었지 형님? 난 아이스 모카. 휘핑크림 많이. 형님, 간장 아직 안 나왔지? 도대체 지금이 몇 시예요? 시급 받는 알바가 40분씩 지각해도 돼요? 대기 안 나오니까 나는 밥도 못 먹고 서빙하고 청소하고 커피 만들고 얼마나 땀 뺐는 줄 알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체력도 좋으면서 뭘 그러셔. 와, 이 팔에 근육... 밥 먹고 올 테니까 설거지 마저 해요. 알았어, 형님. 올 때 나도 치즈버거 하나? 치즈 두 장 추가해서. 어휴, 진상. 네, 만 원입니다. 공투에 넣어드릴까요? 어, 아, 아니요. 저희 공투는 됐고요. 아, 그 사진 찍어드릴까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이거 나오게 찍어도 되죠? 이벤트 상품인데. 어, 그럼요. 저희 SNS에 올려도 될까요? SNS 그거 나 너무 좋아하죠? 네. 제가 SNS에 홍보 진짜 많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잘 나오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잘 가요. 저희도 저 이거 껌 하나밖에.
밖에 안 살 건데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제발요. 그, 너무 좋죠, 사진 찍어드릴게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빠,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저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맨날 이거 잘 기억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 장사는 어떠세요? 아, 요즘 다 어렵죠. 아, 어려워요? 네, 뭐 다르지 뭐. 아이고, 아이고, 학교 끝났다, 학교 끝났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학교 빨리 끝났나 보다. 점장님, 오늘 원 플러스 원 뭐 있어요? 아, 오늘 초코스틱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 초코스틱! 초코스틱! 이거 어떻게 아, 안녕하세요. 계산해드릴까요? 네, 이거 주세요. 네. 잠깐만요, 피. 2,000원입니다. 용돈은 필요 없으세요? 네,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편의점 진짜 좋네요. 아, 처음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진짜요? 자주 와주세요. 자주 올게요. 저희 대가족이거든요. 아, 정말요? 어머, 나는 이름이 뭐니? 너무 이쁘다. 프랭크예요. 아, 프랭크. 아, 프랭크. 프랭이? 아, 프랭이. 앞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언니, 오빠까지 다 데리고 알았지? 잠깐만, 이제... 야, 이건 마지막 키스는 내가... 아니네. 잘가, 안녕. 정장님! 표정이 왜 그래요? 눈빛이 약간 배신감인데? 아니, 아니. 내 눈빛이 왜? 점장님이세요? 아, 예, 예. 제가 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되게 젊으시네요. 잘생기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강아지가 너무 예쁘네요. 한번 안아보실래요? 아. 아, 이거... 아, 이 개 같은... 개 같은... 아니요.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 프랭크가 큰 실수를 했네요. 아, 아, 그... 새로 이사 와서 여기 자주 오려고 그랬는데... 점장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니까... 아니요, 저 너무... 다시는 못 오겠네요. 아니요, 다시 오셔도 되는데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요, 저 고객님, 저기... 프랭크, 개 저 강아지... 아니요, 저 강아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기요, 고객님, 프랭크! 네, 어서 오세요. 아, 점장님, 어제 더 혼났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원 플러스 원 행사하는 거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요거, 예, 요거랑 야 세트로 이렇게. 저 주세요. 저 네. 보여주시고, 네.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어, 연주 씨. 아니 뭐 시간은 당연히 있기는 하지. 그럼 우리 어디서 볼까? 데이트하러 가나 봐. 여자친구 있었네, 역시. 아, 저 우리 아들은 여자친구 없는데. 일단 내가 가자. 폰 주세요. 다음에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아들은 여자친구 있었잖아. 뭐야? 어? 실망이야. 좋아도 놀러줬으면서 가. 뭐야? 아, 근데 왜 왜 다 어디 갔어? 그냥 가풀했다. 가풀했다, 이 새끼야. 네. 전화를 좀 나중에 받으면 되지! 나중에 반짝 손님은 저 학생들밖에 없는데! 돌덩아리 새끼야! 엄마, 내일 진짜 두 배로 내가 잘할게. 나 지금 연주 씨 만나러 가야 되는데 새별이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게 대타로 올 거거든? 다시 올 때까지 엄마가 여기 있어줘. 엄마. 이 새끼.